나가면 뭐할 거야? 몰라, 밥이나 먹자. 뭐 먹을래? 야, 근데 내 아는 여동생 요 근처라고 하거든? 응. 잠깐 와도 상관없지? 상관없지. 오란다? 응. 어, 하늘 왔어. 오, 오랜만에 왔어. 내 여동생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빠, 잠깐만. 나 화장실이 너무 차가워가지고. 갔다 와. 친한 동생? 왜? 소개 좀 해줘. 아씨, 안 돼. 왜 안 돼? 넌 안 돼. 넌 안 돼? 야, 너 말 굉장히 성난 게 아니다. 내가 아끼는 여동생이야. 내가 아껴주면 되잖아. 뭐야, 또 너 허튼짓거리 할 거잖아. 우리 팀 어색해도 너 나 못 믿냐? 내가 당한 게 한두 번이야, 너한테. 야, 네가 그러니까 나 굉장히 성난다. 내가 하는 사람에서 예민한 거. 와, 나 진짜. 와, 너 그러면 안 돼. 넌 그러면 안 돼. 아, 나 진짜 너무 성난다. 몰라, 네 알아서 해. 난 분명히 안 이러면서. 진짜 오랜만이다. 와. 잘 지냈어? 여기는 내 친한 여동생 하나야. 아, 이름도 귀여워. 아, 감사합니다. 여기는 내 친구 주호. 아, 주호? 어? 나 오빠한테 주호 오빠 얘기 들은 거 같아, 이거? 제 얘기지? 네. 혹시 많이 들어본 거 주호? 어? 아, 맞네. 내가 얘기해준 적 있어. 아니, 내 친구 중에 어. 희대의 쓰레기 바람둥이 한 명 있다고 했잖아. 맞아, 맞아. 그게 얘야. 얘야. 바람둥이? 바람둥이. 얘 진짜 얘는 병이야? 그게 아니라 집으로 원래 장난이 좀 짓궂어요. 어. 대학교 동기인데 대학 다닐 때부터 장난이 짓궂었어요. 나 고졸인데? 대학을 나오려는데 왜 내 최종 학력을 네가 울려? 대학 다닌 적이 없어.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그 시절을 얘기하는 거잖아. 그죠? 어.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장난이 엄청 짓궂었어요. 너 중졸이잖아. 고등학교 다닌 척해. 얘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. 고등학교 안 다녔을 때 얘는 유경호씨 땄어. 너 고등학교 졸업장 땄나? 아 맞다. 아 미안. 고등학교 졸업장 검정고시로 땄다. 그때 검정고시 너 8번 받아? 7번 6.7기. 무슨 검정고시 보는데 턱고시 있는 줄 알았다. 아 뭐 요즘에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진짜. 그죠? 네. 어, 하나씨 마인드 되게 괜찮네. 하나씨는 무슨 일 하세요? 아 저는 그냥 회사 다녀요. 아 회사? 네. 그럼 평일은 바쁘시고 주말에는 뭐 하세요? 아 주말에 토요일은 그냥 집에서 쉬고 일요일은 교회 다녀요. 저 교회 다니는데. 어 진짜요? 어, 어디로 다녀요?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.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요. 어, 대박 진짜요? 오, 대박. 오, 대박 진짜. 다음에 교회 같이 갈까요? 이번 주에 가요? 이번 주에 같이 갈까요? 네네. 대박이다. 네 맞아요. 아 오빠는 그때 불교 다닌다고 했지. 절 다니겠구나. 난 얘가 전도했어. 얘랑 같이 절 다녀. 우리 절에서 처음 친해진 거야. 그래서 절친 전문을 친인데 얘가 108회를 겁나 잘해. 얘 집에 가잖아? 목표 그만큼 이제 취미가 목차 수집이야. 다음에 한 칸이 못하고 다 도배 돼 있어. 아 그럼 일요일날 하나씩 바쁘시니까 토요일날은 뭐 하세요? 토요일날 뭐 먹는데? 그럼 토요일날 저랑 커피 한잔할까요? 커피 좋죠. 네. 야 토요일날 우리 소비잖아. 중요한 약속. 중요한 약속? 뭐였지? 클럽 가자매. 아 웃기네. 야 니가 가자매. 야 토요일날 우리가 피자 안치마 여자 다 끌어올려. 누구와 나 보면 싫다고 했어. 얘 계속 가자매. 아니 그럼 그냥 춤만 추다 오면 되지 뭐. 어 그죠? 네.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건데 이상하게 계속 그래가. 약속을 깨니까. 와 이제 하나씩은 뭐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? 어 저 특별한 취미는 없고 그냥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어? 저 운동 좋아하는데. 아 진짜요? 저 클럽 안 다니면 사실 헬스 클럽 다녀. 아 뭐야? 맞아 저 헬스랑 이거 완전 좋아해요. 아 진짜요? 헬스랑 헬스도 됩니다. 아 운동 좀 알려줘. 운동 진짜 좋아해요. 진짜? 내가 운동 운동을 좋아하면 헬스장 못 갔다. 그럼 그날은 집에서 운동 힘들어. 목탁 들고 이두 분 짜기. 그리고 팔굽혀 빼기 하는데 팔굽혀 몇 개 하는 줄 알아? 몇 개? 108번. 보통 100개를 목표로 해서 100개 쳐볼 때 108개를 쳐. 목탁 이두근 108번 짜고 팔굽혀 가슴 108번 짜고 그게 108개 잘하는 거야. 아 진짜 웃기다. 108번 헌다운 작가 전화 온다. 어 네 작가님. 네 아 다음 주 화요일이요? 아 네네네 시간 돼요. 네 네 그럼 그때 봐요. 네 방송일 하시구나. 네 어 오빠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네 방송으로 막 같이 작가들이랑 같이 일할 거 아니에요? 네 그러면은 친해지고 정들고 막 사귀고. 아 전혀 그런 거 없어요. 왜냐면 일적으로만 만났기 때문에. 어. 네 그리고 이 친구는 또 남자친구 있어요. 아 그렇구나. 그 남자친구예요. 사내 연애. 얘
야, 너는 작가를 몇 명 보시는 거냐, 도대체. 근데 내가 옛날부터 궁금한 게 있었거든? 너는 왜 여자친구를 작가라고 부르냐고. 난 그게 작가니까. 내가 작가인데 3년 사귀었잖아. 그런데도 아직도 작가라고 저장을 하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지. 내 추측은 없는 척하려고 그런 거 같은데 모르겠어. 있었구나. 다시 다음에 봐요. 너무 보지 마. 너무 안 돼. 너무 뛰지 마. 180 가네? 180 가네? 야, 같이 가. 같이 찍자매. 같이 가, 빨리. 같이 가. 같이 가.